두 번째는 짜릿한 커피의 흔적. 생활 속에서 흔히 묻을 수 있지만 그 해법을 정확히 아는 이는 많지 않은데요. 처치 곤란인 커피 얼룩을 지우기 위해 영숙 씨만의 특효약이 있답니다. 아, 이거는 레몬 껍질 말린 거예요. 갑자기 웬 티타임인가 싶은데 사실 이 레몬 껍질 삶은 물이 얼룩을 빼주는 1등 공신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뭘 섞는 거죠? 아, 그냥 물비누예요, 물비누. 기상천외한 그녀만의 비법.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용액을 묻힌 부분을 솔로 가볍게 문질러 주자 거짓말처럼 커피 얼룩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커피는 커피 그냥 수용성만은 아니고요. 그 속에 이제 뭐 우유도 들어 있고 또 그 자체 내에 기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응고가 돼 있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희석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빨래를 해 주는 거예요. 레몬 껍질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이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한다네요. 아까 탈 아니었나요? 정녕 이거 커피를 쏟았던 곳이 맞나요?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만이 남았습니다. 옷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껌을 해결하라. 그런데 갑자기 믹서는 왜 꺼내는 걸까요? 뒤이어 등장한 것은 맥주의 단짝 땅콩 아닙니까? 그 세탁에 쓸 거예요. 다른 세탁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 땅콩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땅콩을 곱게 갈아주는 것이 이 세탁법의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여기다 올려놓을까요? 땅콩을 반죽해 껌 위에 올려주기만 하면 끝. 생활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친구들이 이제 뭐 자기에서 술 마신다고 나오라고. 제가 껌을 씹고 있었는데 껌을 씹은 줄도 모르고 이제 가서 이제 앉아서 이걸 땅콩을 하나 먹었는데 껌이 그냥 사가서 없어졌어요. 땅콩의 기름 성분이 껌의 고무 성분을 녹이는 원리라는데요. 땅콩 기름이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린 뒤 솔로 살살 문지르자 껌이 마술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은밀하고 위대하게 해냈습니다. 껌을 지워낸 후 남은 땅콩 기름은 중성 세제로 조물조물 빨아주면 손쉽게 해결됩니다. 땅콩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겠네요.